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재판.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정치 생명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그런 공동체의 앞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오늘 비중이 워낙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내려지게 되면 입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판부가 벌금형 이하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폼을 잡지만 이렇게 재판부가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은 나라가 그래도 조금 정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건을 보면은 오늘 오후 2시에 내리네요. 위정교사 혐의 1심.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여름 2002년 사건입니다. 2002년도에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KBS 최모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KBS 최모 PD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함께 걸어서 검사를 사칭해서 여러분들 압박을 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2024년까지 온 겁니다. 벌써 공소시효가 다 끝났어야 될 사안인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 두 사람이 다 이름 돌아선 거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한 혐의로 경기도 지사 시절이죠. 2002년 사건이니까 2018년 16년이 지났을 때 위정교사를 한 혐의가 걸린 겁니다.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경기도 지사 아마 선거 때일 겁니다. 무혐의 처리가 된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이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도움으로. 그런데 이제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다 이렇게 털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참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거짓말을 판먹듯이 하니까. 그게 그냥 자기가 걸려든 겁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정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괜찮겠냐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이 톱뉴스의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정용관 논설실장이 이재명의 존명정치 그 끝은 어딘가 그렇게 글을 하나 썼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분수령은 오늘 판결이 내려질 위정교사 1심 재판 결과고 보수 진영에서는 더 센 진영형을 확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한이 있더라도 친명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25일 이재명 위정교사 혐의 판결, 금고형 이상 때는 타격, 그 벌금형일 때는 반전, 금고형 이상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7명, 뭐 거의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금고형 이상의 중벌이 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뭐 두고 봐야 되죠.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나 지금 이 보게 되면은 95%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막 여러분들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93% 110명 거의 오차범위죠. 그러니까 한 90, 한 3에서 95% 정도가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이재명 대표는 뭐 천신만고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뭐 이번만 잘 이렇게 넘기게 되면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날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